뜨거운 열기와 빗발이 그치며 여름이 끝나가고 가을의 따스함이 오면서 사람들은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대 힐스테이트에 거주하는 아이들과 가족들은 추석이 되면 이곳은 항상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곳이 됩니다. 한국의 추석 또한 매년 8월 중순으로 베트남의 추석과 같은 날입니다. 추석은 함께 모여 자연이 선물한 수확물에 감사하고 전통 문화의 가치를 지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의 따뜻하고 전통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추석의 계절은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둥근 보름달은 추석의 상징이며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노랗고 온화한 달빛은 거대한 우주의 광활함을 느끼게 합니다. 민속놀이와 빛나는 호롱풀, 사자춤의 북소리, 달콤한 다과들이 모두 아름다운 추석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아, 이제 추석인데 추석에 뭐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송편이요. 아, 송편이랑 또 엄마가 맛있는 뭐 또 뭐 해줬어요? 송편이요. 송편이랑? 네. 그리고? 빵이요, 고기요. 아, 고기랑 이런 거 많이 해줬어요? 네. 네,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어요. 아, 예, 알겠어요. 고마워요. 이러한 아름다운 추석이 다시 현대 힐스테이트에서 재현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다양하고 재밌는 놀이를 직접 참여하고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지 베트남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한국 아이들 또한 열정적인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인내심 있게 줄을 서며 차륙 공예가를 기다리기도 하고 음악 공연이나 서커스와 마술쇼에 호응하기도 하면서 재미있는 꾸어이 청년과 항선녀의 진행도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사자 탈춤 무대와 함께 행사가 끝나가며 아이들의 손에는 여전히 밝게 빛나는 별등이 들려 있습니다. 단지 어린아이들만을 위한 즐거운 가을 추석이 아닌 부모님들 또한 이웃들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행사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